어머 어머 괜찮아 괜찮아 이회장! 유미지집에 내가 조금 칭찬해줬다고 그걸 샘맹이 샘수나? 의정이 넌 내일 다시 그려오면 되잖아 알았지? 자 아우 너무 잘 그렸어 감사합니다 너 일로와 어머 왜 이래 일로와 사람 살려 이거야 이거 나야 이거 진짜 야 너 인간이냐? 인간을 자를 수가 어떻게 남의 디자인을 훔칠 수가 있어? 내가 훔쳤다는 증거 있어? 있으면 대봐봐 대봐 이걸 봐 의정아 찬스야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이랑 함께 일하는 김효진이라고 해요 예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예, 예. 의정아 네가 소개해준 덕분에 막 여기저기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 많이 들어와서 내 한탱 널려갔어 끝나고 영화 보러 갈래? 안 돼. 오늘 의상실에 수영제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내가 어제 밤새서 디자인한 걸 다 망쳐놨거든. 어휴, 그놈의 수영제가 커피만 안 쏟았어도. 생지가 커피를 쏟아. 내가 생지네. 이게 진짜 뭐 이런 게... 뭐 이런 게 다 묻었을까? 어머 세상에. 이런 게 뭐 묻었네? 유정아, 그럼 내 시간 있지? 응. 내가 영화표 끊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시네마 극장으로 와. 알았지? 나 간다. 안녕. 예, 살펴가세요. 멀리 안 나갑니다. 너 앞으로 한 번만 죽여가시네요. 시네마 극장이라 그랬지? 어, 얘 어서 와라. 늦겠다. 아니, 근데 얼굴이 왜 그러냐? 네, 어제 새로 디자인하느라 밤새웠거든요. 그래? 아이고, 아이고, 너 어제 뭐 디자인한 거 퇴짜 맞았구나? 야, 그게 아니고 이러쿵 저러쿵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됐대. 세상에. 아니, 그 의상실에 새로 들어온 애가 의정이가 디자인한 거에다가 커피를 일부러 엎질렀단 말이야? 할머니, 저 정말 못됐죠? 세상에.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냥 야 걔 한번 데려와라 내가 홈찌검을 내줄 테니까 정말이야? 아 그래 아니 그래 그 아까운 커피를 갖다가 실수도 한 번 일부러 어쩌고 말이야 아니 그 커피가 다 그래 달러를 주고 수입해 온 건데 그냥 한 번 아까운 줄 모르는 것들은 그냥 홍꾼형이 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아유.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커피를 걔가 흘려가지고 그 디자인한 걸 망쳤다 이게 키포인트죠 지금 그러게 말이야. 아니야. 근데 그 잔에 남은 커피는 어쨌니? 버렸어? 아이고 아까워라. 아이고 아까워라. 아이고 아까워라. 아이고 아까워라. 이런 상황에 아이고 아까워라. 야 이게 진짜 집 분위기가. 그죠. 애국자가 따로 없어요. 달러를 주고 물건을 사오면 안 돼요. 그죠. 아이고 아. 아니 얘네들이? 아 밥 먹어. 어제 그렇게 샘을 내더니 기를 쓰고 해왔구나. 아, 된땅 잘했다. 의정이는 이걸로 하고 효진이는 어제 걸로 만들어보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서둘러. 응? 네. 아, 저 근데 선생님, 저 오늘 철수랑 약속 있는데 조금 일찍 들어가 봐도 돼요? 철수하고 약속 있어? 너 숯댕이한테 다 일러번진다. 아이 선생님. 좋아. 디자인 잘해와서 내가 오늘 특별히 일찍 보내주는 거야. 아 참, 이번에 니네 작품 그 피팅 모델 우리 찰스한테 부탁해라. 아우, 우리 찰스는 남자인 내가 생각해도 몸매가 어, 참, 이종아. 아까 그 철수 씨한테서 전화 왔다는 걸 내가 전해준다는 거 깜빡했다. 철수 씨가 거기 왜 시네마 극장 말고 문화극장에서 보자고 그러더라. 왜? 어! 문화극장에서 뭐 더 재미난 영화를 한다나 봐. 그래? 알았어. 고마워. 안녕! 안녕히 계세요. 즐거운 시간 돼. 저도 먼저 가보겠어요. 아, 가을은 외로워. 철수 씨! 많이 기다렸죠? 웬일이세요? 예, 저기 의정이가 뭐 일할 게 아직 많이 남았다고 저 먼저 나가서요 영화 보고 기다리고 있으래요, 철수 씨. 네? 아, 얘 진작 전화하지. 아, 야, 저기 안 돼요. 지금 의정이요 포화송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고 있거든요. 근데 전화하면은 도움이 될 텐데. 그래서 전화할래요? 아니. 그죠? 시간 다.